명령 형태로 주신 약속이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약속하신 것일까? 그렇죠? 무엇을 약속하신 것일까? 뭐를 약속한 걸까요?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명령으로 보고 있으니 참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맨첫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시작하는 서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출애굽기 여기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 쫙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다음 모든 말씀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일러 가르사대. 맨첫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몇년 동안? 총 43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는 노예가 재산이었어요. 노예가 돈이었다니까. 왜? 그 당시는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렇죠? 농사 짓는 거, 뭐집 짓는 거, 이거 다 노예가 있어야 하지. 참.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를 사면 돼? 노예를 사면 돼요. 그래서 노예를 다 시켜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가 땅을 뺏는 것보다는 뭘 뺏어요? 사람을 뺏어가지고 노예로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지 아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방랑자, 흩어진 자. 영어로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별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는 고향이 없고 어디 뿔뿔이 흩어진 백성. 그참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너무너무나 처참하기 그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해방시키어 낸,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이라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목적을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면 되냐 하면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나타내면 십계명을 준 목적도 나타날까 안 날까?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너희를 노예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노예 생활을 400년을 넘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하겠어요? 네? 악하겠어요? 그렇죠.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걸 노예 근성이라 그래. 네. 그러니까 다 노예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돈으로 팔려댕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악에 바쳐서 살겠어. 그래서 노예들은 막 그렇잖아. 맨날 매 맞고 막 욕지거리 들고 막 이러니까 막 악에 바쳐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말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그냥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악에 바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이란 게 없어 노예들은. 그래서 참 그 당시 노예 생활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즘도 노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뭐, 법적으로는 노예가 없어야 되지만, 있어요. 사람 납치해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납치해다가,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뭐, 어선 태워가지고 돼. 예, 막, 고기 참대고, 안 하면 때리고, 뭐, 이 사람들 어디, 육지에 들어가면 딱 갇혀있고. 그래 보세요. 막, 악에 바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 애굽 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이었어. 어떤 나라도 이집트만큼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 세상에서 최강 왕 왕국의 왕 바로라는 왕이었는데. 이 바로 왕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이다. 나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이러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내 것을 뺏어갈 자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 나는 신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겠지? 이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강한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실제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된 그 노예라는 재산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뺏어 갈 수 있는 인간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뺏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진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 출애굽기 20장 2절 이 한 절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대개 대략적으로 뭐 한 200만, 250만 됐다. 꽤 인구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 민족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는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보다 가장 무식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가장 무식하고 악하고 그런 민족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도덕성이라고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 십계명 읽어보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말, 강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처음 탁 뉴스센터에 오셨는데 이상구 박사가 탁 나와 여러분이 앞으로 10일 동안 우리 뉴스타트센터에서 지내실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하실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옆방 사람 물건 훔치지 마십시오. 수 틀린다고, 옆방 사람 시끄럽다고 가서 죽이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사람 취급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런, 그 정도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십계명 딱 보면 전 처음에 보면 십계명이 뭐 이래? 나를 마치 뭐예요? 항상 이런 말을 안 하면은 사람들 다른 사람 그 훔치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기분이 들고 뭐 이런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금방 일어나서 집에 가자. 여기 있다가 사람 취급 못 받겠다. 그러시겠죠, 그죠? 그런 게 시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해방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이니까 그게 세대수로 따지면 뭐예요? 한 10대가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자, 아빠도 노예였고. 네. 아들도 노예고, 손자도 노예일 것이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할머니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다, 그러니까, 노예가 몸에 어떻게, 배웠어. 그거를 해방시켰어요. 왜 해방시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없어. 뭐, 이제 노예가 몸에 딱 뱄었지.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 봤고, 고조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로 태어나서, 엄마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었고, 자기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거. 당연해. 몸에 딱 뱉으니까.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래서 해방을 시켰어. 근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죽으니까 뭐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고 화내는 거고 그렇죠. 막 이 악에 바쳐서 사니까 죽자고 일하는데 한 놈이 또 막 힘들다고 나 못하겠어 그러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그럼 내가 더 일 더 많이 해야지. 그럼 또 얻어맞고 막 이러니까 막 완전히 악에 바친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몽땅 구원을 해냈어. 이거는 뭐예요? 기적이야. 인간, 아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의 샘플이야.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는데 힘을 보탤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구원이란 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하신 이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니까. 착해야 천국 본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 노예들이 너무 착해서 구원했어요. 이 노예들 제일 못됐다고. 제일 못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히 공짜로 조건 없이 구원해냈다고. 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구원해냈어요? 하나님 구원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쫙 퍼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들이 아주 많게 번식시키고 시킬 텐데 때가 되면 이집트에 뭐가 된다? 노예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방시킨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내가 착해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언약한 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 이제 구원이란 건 그런 거야.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목적하신 거예요. 목표로 삼은 거예요. 왜? 왜?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백성들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다는 이 약속은 왜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니까. 아시겠죠?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들이니까 보는. 아무리 노예들이 못됐고, 뭐예요? 맨날 사람 죽이고, 맨날 여자를 덮치고, 도둑질하고, 그래도 권해내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사람, 너희는 노예가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살게 해 주겠다. 라는 약속이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것은 아무런 뭐가 없었다? 조건이 없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싶어서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은 무선적 구원이다?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구원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큼 착한 일을 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1계명, 자 이제 10계명을 주는 본인을 소개하고 난 뒤에, 자,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뭐요? 말라. 왜? 왜?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보다 더 나은 신이 있을 수 없다. 왜? 다른 신들은 다 뭘 요구를 해요. 내가, 네가 나한테 복 받고 싶어?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갖다 좀 바쳐. 그 제사 지내, 제사. 그래서 신이여,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암을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렇게 제사 지내보신 분이 계시죠? 암 걸렸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 많아요. 암이 더 걸렸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암을 주셨냐?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암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다른 신이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해방시킨 그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택하는 하나님은 택해서 만약 교회 댕기겠다 하나님 믿겠다 하는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 우리가 만든 우리 마음 속에 만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출애굽기 20장 2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똑바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는 신이 없다.
다른 신들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가짜다. 가짜. 가짜 신은 뭐예요? 가짜 신의 정체는 뭐예요? 다 조건적이야, 아시겠죠? 근데 조건적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이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사단한테 속지 말라.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뭐 애굽 사람들이 하는 대로 뭐를 만들어 가지고 놓고 이렇게 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뭐예요? 없는 그런 무엇의 하나님이다? 응? 말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뭐 눈에 보이고 그런 게 아니다. 응?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은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지. 응. 볼 수 없어도 있어.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첫째, 그래서 제1계명이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만들어 줄 만큼 노예들은 뭐예요? 부모 취급을 뭐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를 부모 취급 안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짐승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인간이 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쭉 내려가면요. 지키기 쉬워, 안 쉬워? 쉽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지키기 어렵다 이래야 되면 그 곤란해요. 도적질 하지 말라고. 나는 맨날 훔치고 싶은데 이거 큰일 났네 하실 분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런 십계명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떤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 그런 놈들일지라도 그런 인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아무 조건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십계명부터 뭐가 물씬 나요? 네, 사랑 냄새가 물씬 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속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은 착해야 구원하신다. 천국 보내주신다. 이렇게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대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그렇구나. 이렇게 감동은 전혀 받지 않고, 눈 멀뚱멀뚱해서 쳐다보다가, 얘기가 끝나면,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뭐, 도적질 해도 좋고, 살인 해도 괜찮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나? 십계명을 탁 보면, 아,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한 노예 근성만 남아있는 그런 못된 인간들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에 감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 못하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신약 성경,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 지어도 된다고 내가 말하는 거냐? 답답해 죽겠다.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홉 번째까지 가면 다 지킬만 해요. 십계명 지키는 거고, 힘들 거 하나도 없네. 근데 열 번째 계명을 탁 가면, 여러분, 뭐가 나오게?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보면, 시작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끝날 게 열 번째, 십계명이니까 열 개의 계명 아니에요. 열 번째 계명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계명 한번 봅시다.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은 집이 그리워요. 그냥 이렇게 모텔 방에서 하니까 여자로서 집이 안 그리겠습니까? 저도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 뉴 스타트라는 것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야. 큰 집이 있건 말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보면 유튜브 켜놓고, 여보, 저 봐. 저 집 참 마음에 들지. 그 맨날 유튜브 보고 좋은 집 탐내고 있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우리는 집 많이 탐냅니다. 그렇죠? 우리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그거는 뭐, 그거는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정상적이야. 그런 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이야, 이래서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십계명이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예. 네. 자, 그다음 읽어봅시다.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뭐요? 노예들입니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그 당시에는 소가 중요했어요. 그렇죠? 농사 짓는데 이게 비리비리한 소가 있으면 농사가 안 돼. 튼튼하고 다리도 굵고 막 이렇게. 아, 우리 소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가 요즘 어떤 뭘로 변했어요? 차. 우리 차도. 제가 왜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할게? 저 여자가 탐이 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오랫동안, 내가 우리 집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십계명을 들여다보고, 저는 이제 첫 결혼한 아내와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고, 이제 혼자 살다가 어느 날 강의실에서 어떤 여자가 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팍 꽂혀버렸어. 저 여자가 내 사람이라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게? 아무리 봐도 결혼한 여잔데, 네. 지금 결혼 안 한 상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남의 거를 어떻게 해? 너무 그걸 빼앗고 싶어. 내가 가지고 싶어. 그거를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십계명을 가만 보니까 내가 탐낸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십계명대로 하면 그게 죄야. 우리로 치면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큰 깨달음이 있어야 돼. 저거를 보고 열 번째 계명을 보고 나는 탐 안 낼 수 있어. 이러고 지나가죠. 그렇죠? 탐 안 내면 되지 뭐. 그러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걸 보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절대로 억제할 수 없는 뭐예요?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이야. 본성. 우리 차원에서는 그거는 절대로 죄가 아니고 뭐예요?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십계명 맨 열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착하게 행동을 해도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인간 본성 그 자체가 뭐예요? 죄다.
와, 겁난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가망 있다 없다? 본성이 죄면 가망 있어 없어요? 가망 없어요. 본성이 죄인데 본성을 바꿀 수 있어 없어? 나는 앞으로 절대 탐 안 낼 거야. 천만의 말씀 안 보여서 탐을 안 내는 거지 뭐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뭐요? 견물 생심이야. 그게 탐내는 거예요. 물건을 봤다면 보면 마음이 생겨난다 이거지. 견물 생심 그게 탐심이야.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다 잘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뭐라고? 다 안 지킨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도 이제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네가 다 살인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럼 살인죄 안 지었다. 오케이 알겠다. 도적질한 거 하나도 없다. 안 했겠지. 그럼 나 좀 열 번째 마지막 가가지고 뭐요? 그런데 네 본성이 뭐요? 본성 자체가 죄야. 너희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것들이 다 죄야.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것도 탐심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와, 저 여자라면 최고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요? 내 사람이 되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이나 탐내지 말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왜 남의 게 그걸 훔치고 싶어? 그러니까 이상구의 결혼도 알고 보니까 도둑질한 거야. 본래 내 여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십계명은 무슨 약속이요? 자, 무슨 약속이냐? 이제 이런 본성 자체를 어떻게 완 완전히 내가 바꿔 주겠다. 라는 약속이야. 여러분, 솔직히 이 본성이 하나도 안 변하고 본성은 그대로 있어. 본성은 그대로 있고 이제 천국에 가 가지고 야, 당신도 하나도 훔친 거 없어? 나도 하나도 안 훔쳤어. 당신 사람 죽인 일 한 번도 없지. 나도 안 죽였어. 나도 우리 부모님들 다 공경 잘했어.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도 알고 보면 네가 너를 낳아준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결국 우리도 살아보면 부모보다는 사업이 더 중요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깊이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 하나님하고는 안 맞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예 너희들이 가진 본성하고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있는 거지. 너희들 이 땅에서 너희들끼리는 착하다, 정상이다, 그 사람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해봐야 그런 착한 사람도 뭐야? 가만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약속이래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약속이라고 잘 이해시키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십계명을 줄 텐데 읽어봐.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봐. 그런데 보니까 지킬 수 있어 없어. 내 본성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완전히 바꿔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말은, 명령은, 그게 다 약속이에요. 자,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제1호가 뭐예요? 자, 이 땅은, 자, 창세기. 이래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성경을 정말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꽉 차서 온 지구가 캄캄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그 캄캄한 지구 속에 있으라. 누구 보고 한 명령이요? 저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뭐 하라?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이 땅 빛이 있도록 할 수 있는, 흑암에 빛을 있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마. 라는 약속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 본성을 완전히 뭐요? 뒤집어 주겠다. 는 약속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이 뭐 한 개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혹시 또 나중에 또 군지렁거릴까 봐. 자, 하나님이 가르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지구가 있으면, 옛날에 지구는,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 땅덩어리가 있으면, 여기 뭐가 덮여 있었다? 물이 덮여 있었다. 그래서 이 물이 위의 물과, 그 다음에 아래 물로 나뉘어서, 여기에 뭐가 있게 하라? 궁창. 공간, 창공, 그 공간에 있어라.
처음에는 공간이 없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했어요. 자,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어떻게 묻히 땅덩어리가 드러나라. 자, 여기에 이제 물이 쫙 덮여 있으니까 땅덩어리는 아직도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 안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 물이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땅이 나타나게 하라.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조건 약속이에요. 박수. 그러니까 명령을 보고 성경에서 명령을 보고 제발 쫄지 마라 이거야. 아시겠죠? 자, 이것도 약속이야. 자, 하나님이 가르쳐 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가지고 땅이 풀과 아니 풀이 나고 이렇게 하라는 거 누가 해? 거기 그 아무도 안 살았는데. 그거는 내라 풀을 내고 모든 과일 맺는 과일 나무도 내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건 태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있어, 태양이 있고,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그래서. 그럼 하늘에 해를 있게 해요. 누가 해를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무슨 식으로 해?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성경은 왕창 약속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자, 십계명을 읽어보니까 결국 이건 무슨 약속이구나? 너희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죄가 아니라 정상이라고 생각한 너희들의 모든 본성 그 자체가 뭐예요? 죄다. 자, 본성이 죄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성, 우리들의 본성이 죄다라는 거. 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게?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요? 죽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우리 인간, 우리 착한 인간, 이상구라는 인간이 얼마나 착해요. 우리 저기, 김병원, 이라는 인간 참 착해요. 절대 나쁜 짓 안 해. 제가 회사 사장이라면 딱 붙잡고. 그래도 이상구도 죄인이고 김병원이도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구도 죽고 김명원이도 뭐예요? 죽는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자신을 알아라. 너희들이란 게 그런 존재들이야.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우리들 자신이 확실히 나타나. 나는 어떤 존재? 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그렇죠? 그게 죽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는 탐내는 것이 정상적인 본성이다. 자, 만약에 제가 그 우리 집 사람 그때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사랑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저 죽어 안 죽어? 막 어떻게 될까요?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생각나고 막 안 된대, 결혼 안 한대. 괴로워요, 안 괴로워? 고통이야. 여러분. 제가, 그런 고통을 한번 알아봤어요. 의과대학 다닐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도 그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미팅이란 걸 해요, 미팅. 미팅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몇 학년 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뭐 약대, 뭐 음대, 뭐, 몇 학년 하고 미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번호가 다 있어. 여자들 번호, 이 대생 번호가 다 있어. 이 대생은 번호를 받아.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은 그 미팅 장소에 들어갈 때 뭐요? 뽑아. 12번 누구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번은 12번을 탁 뽑았는데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야. 쏙 들어가지고 이제 미팅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따로 만나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만나고 주말마다 또 만나고 제가 폭 빠졌어요. 그 여자 이름이 아직도 안 잊어버려. 그 모습도 아직도 안 잊어버려. 지금 아마 완전히 할머니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 여자, 야, 이 자고 결혼할 거야. 그런데 그래서 한 6개월을 그렇게 만났나요? 그때 만나서 참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었어, 그때는. 그때는 무조건 저 광화문 내거리 뭐 이 뭐 덕수궁 뭐 뭐 뒷길 이런 거 걷는 거야. 한 번씩 나갔다 다리 아파 죽는다고. 예. 네. 예, 네, 뭐, 그, 어디 가서 앉아있을 때도 없고,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 데이트, 요즘 데이트라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아주 또 고상한 불란스 말, 프랑스 말로, 아베크라고 그래서, 아베크, 아베크. 그래서 그때는 아베크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란스 말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근데 아씨 만나 이제 약속대로 만났는데 표정이 심각해. 그래서 심각한 표정으로 상구 씨 우리 그만 헤어져요. 그래서 체했어. 체가지고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요. 3일 동안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입을 뒤집어 쓰고 밥도 못 먹겠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여자, 그 이대 의대생이었어. 그런데 참 그런 일이 다 있었어. 근데 이제 자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고 또 이혼하고 또 이제 또 만났는데 또 뭐예요? 뭐 나이 차이가 나서 못하겠다. 그럼 뭐 막 아마 그랬으면 제가 정말 유전자 팍 꺼져가지고 암이라도 걸렸을지도 몰라.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 온 집안이 다 뭐예요? 반대했어. 말도 안 된단 말이야. 나이가 말이야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집 사람이 60이거든. 60. 저는 이제 80이고. 상식적으로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결혼하게 된지 아세요? 우리 집 사람 한 고집합니다. 그 장인어른하고 다 오빠 다 그거 어떻게 결혼하냐? 안 돼. 이 사람이 응? 막지 마라. 나는 죽어도 이상구 박사와 결혼할 거야. 그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나이예요. 왜? 죽어도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겠다는 결혼하고 같이 살겠다는 여자와 살고 있는 이 남자. 여러분, 그런 남자 잘 없어요. 그렇죠? 반대하면 다 뭐 할 수 없지. 그 헤어지고 그래요. 와, 그래서 집 사람이 쟤를 살려준 거나 같아. 그래서 아 참 다행이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다 탐심이었다 이 말이야. 그걸 너무 아름답게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서로서로 교제를 오래 해가지고 속속들이 알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사람들 이상구라는 사람을 잘 몰랐고 나도 이현숙에 대해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다 해버린 거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죄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성이 그런 본성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탐냈는데 못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 그러니까 그 죄가 너를 죽인다는 거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어떤 교인들이 생겨날 수 있냐고 하면, 그 본성이 죄라는 걸 모를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나는 죄 안 지었다라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어. 자기의 본성이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착해봐야 나는 죄인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모르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탐 안 냈다! 이런 사람이 돼.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저는 탐낸 일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도 그 사람이 겉으로 탐내는 것을 하나님도 못 봤어. 그러나 이 사람의 본성은 뭐요? 탐심이 있어. 그런데 나는 탐낸 일 없습니다. 나는 좋은 차, 비싼 차를 봐도 하나도 탐이 안 납니다. 이런 사람은 뭐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탐낸 일이 없다고 생각해. 심각한 병자들이야. 영적 환자들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영적 환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그거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 너희 모두는 다 비정상이야. 천국에 올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착해봐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부터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하나님 저 탐 안 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할 사람은 없다. 아무리 그런 행동을 안 해서도 너희들의 본성 자체가 아니야. 죄인이야. 그 말이, 그 얘기야, 이 얘기가.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요? 자, 그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다? 율법으로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뭐예요? 아하, 탐내는 것도 그것도 죄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가지고 나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이 말을 올바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이제 알겠죠? 그럼 사람들이 보면 헷갈려. 아니,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다잘 지키고 사는데 그 율법 지켜가지고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줄 육체가 뭐요? 없대. 그거 이상하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못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난 다 율법 잘 지키고 삽니다. 왜? 아, 율법을 잘 지켜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야죠. 그 지키면 천국 가니까. 이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불러요. 또는 흔히 쓰는 말로 행위주의자. 행동만 착하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완전주의자. 그래서 아, 천국 가려면 내가 완전해야 되는구나. 완전하다는 걸 뭘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다 지키면 돼. 다 지키면 완전한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인간들이 내 본성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 죄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야. 그러면 왜 그거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해요? 그걸 알게 해 줘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를 알게 해 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행위주의자, 완전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 왜? 행위주의자들은 나는 천국 갈 자격이 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받을 수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왜? 나는 내가 알아서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것 같은데? 천국이 무슨 요즘 젊은이들 취직하는 것처럼 스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천국은,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부터 애굽으로부터 뭐예요? 해방시킨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성이 뭐예요? 천국 갈 수 없는 본성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 우리 본성대로, 본성대로 하면 미운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남편까지도 미운데. 그렇죠. 세상에. 내가 결혼한 남편까지도 믿고, 마누라까지도 믿고, 어떤 땐 부모도 미워야 미워요.
이거는 벌써 가망 없는 인간이 돼버렸다. 그거를 깨달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그런 자식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라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명령이요. 그 명령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아무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탐내는 것이 본성으로 되어버린 죄인인데 나는 너희들 죄인을 어떻게 하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내가 다시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 본성, 이제는,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냥 미워버려. 그죠? 내가 믿고, 미워해버릴까? 미워할까? 이해할까?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 미워져버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꺼지잖아. 그러니까 병들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줘서 병 걸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죽어야만 없어지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만 없어지게 돼 있다면 뭐가 죽어야만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죄. 죄라는 것은 우리 본성이 죄니까 죄라는 것은 죽어야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뭐요? 없는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그 자녀들이 죄인이 돼가지고 죽는 꼴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너희를 모든 인간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로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너희들 대신하여 죽겠다. 라는 약속.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뭐요? 목적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 평생,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부터 뭐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제, 그래서 이제는 뭘 믿고 살면 돼?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게 된다. 하나님이 속에 계시면 살인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게 이런 조목조목이 필요해요, 안 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이제 법조문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 법 없는 나라가 된다. 그게 율법이, 율법. 우리는 옛날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다가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풀려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토론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래가지고 뭐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이거를 지켜야지 이래 쌓는 것 자체가 벌써 십계명이 뭔 줄을 모르고 그냥 자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구나. 지키면 구원을 해주고 안 지키면 구원 안 한다는 그런 말로 착각하지를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착각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 이렇게 들다 보면 어떤 때는 나쁜 생각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박사님은 절대 안 할 것 같죠. 근데 박사님이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것이,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솔직하다는 것밖에 없어. 왜? 나쁜 생각을 하니까 한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잘 못하잖아. 왜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나도 나쁜 생각을 해요라고, 정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사랑하니까 나는 앞으로 나쁜 생각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말일까? 아니라고. 그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골치 아파. 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알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감사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치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